이쪽이 외벽인데요. 요 틈에서 물이 자꾸 나옵니다. 그래서 이쪽이 비만 오면은 물이 좀 고여 있어요. 벽지가 이제 물을 타고 저쪽에는 좀 이렇게 젖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물이 좀 많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. 우리 여기 좀 보시면 좀 들떴고요. 근데 이 바로 여기가 외벽이 외벽. 그래서 이렇게 샷시를 봤더니 중간중간에 이렇게 샷시가 들떠 있고 이제 구멍이 좀 생겼습니다. 그래서 비가 이제 지붕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면은 옆으로 들어오면 아마 새는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쪽에 실리콘으로 한번 다시 쏴줘야 될것 같아요. 실리콘을 사오면은 이 앞에 여기를 좀 따주고 껴야 됩니다. 이게 그래서 여기를 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끊어졌죠? 그 다음에 기존에 쓰던 팁을 재활용할게요. 이렇게 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잘라야 될것 같아요. 여기 그래서 여기다 대고 이렇게 실리콘 총 요게 철물점 가면은 한 2,000원짜리도 있고요. 비싼 거는 뭐한 7, 8,000원짜리도 있는데 요거는 한 2,500원짜리입니다. 그래서 여기다 끼우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를 눌러주면서 이쪽에서 이제 실리콘이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. 이제 한번 네, 요런데 들떠 있죠. 일로 빗물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이쪽도 좀 그래요. 그래서 요런 데는 일단 칼로 좀 오려낼게요. 이렇게. 자. 그래서 오려내고 이쪽은 그냥 한번 쭉 쏘겠습니다. 저도 이제 실리콘을 처음 쏘다 보니까 이걸 잘 쏠려면 이제 수직으로 놓고 쏘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쏘고 잘못 쏘는 것 같죠? 근데 일단 이렇게 싹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위쪽에도 한번 더 쏠게요. 일단 비가 들어올 만한 구멍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 번씩 다 쏘겠습니다. 일단 쭉 쏴줍니다, 이렇게. 이제 울퉁불퉁한데 나중에 손으로 한번 쭉 밀어줄 거예요. 이쪽도 이렇게 쭉 발라줍니다. 이렇게. 샷시 이게 5년 됐는데요. 이 실리콘 요런데 다 갈라졌어요, 여기가. 갈라져가지고 비가 이쪽으로 이제 좀 스며들어서 그집 안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쪽도 좀 갈라졌죠. 뭐안 갈라진 데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갈라졌고요. 이쪽으로 비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 실리콘 작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
제가 그 요 주걱, 이 주걱을 사왔어요. 이 주걱으로 실리콘 바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이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실리콘을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쭉 짜요. 쭉 짜가지고 원래는 이제 칼로 다 요 긁어내고 하면 좋은데 이제 급하게 하느라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쭉 짜요. 자, 그 다음에 요 주걱으로 이제 좀 펴주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주걱으로 잘 펴가지고 이렇게 바릅니다.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선으로 방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요 샷시 아래쪽도 여기 좀 들떴어요. 실리콘이. 여기도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마감은 이제 요 실리콘 주걱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이쁘게 나왔죠?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방수를 막고요. 그다음에 이제 날이 좀 풀려서 이제 봄 되면은 요거를 이제 칼로 다 긁어내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